자,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네, 여기 연천에 와 있는데요. 저희 채니 아빠. 아, 또 그만 좀 와. 채니 아빠와 함께. 아, 너무 꼬소리 준다. 아, 대사칠걸 까먹었네. 채니 아빠랑 생물도가님하고 같이 가물치가 요즘에 뭐 하루에 한 마리씩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채니 아빠, 저희 생물도가님하고. 자,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 아유, 하지 마. 가물치는 먹이사슬 최상위 개체 중 하나로서 해외에서는 스네이크 애드라고 불리며 엄청난 먹성으로 현지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라고 한다. 가물치 퇴치 대회가 있을 정도이며 잡는 즉시 얼리거나 죽이라고 하고 있다. 뭐야? 아니네? 뭐야? 아, 얘네들이 동면은 언제부터 해요? 동면 지금부터 하지. 지금부터 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떠다니는 애들 있어요? 이런 진흙 속에 네. 박혀있거나 풀 아래 숨어있거든. 넓게 퍼져서 한번? 통발. 네. 해통발이네. 내가 이런 날 나오지 말자 그랬잖아. 아, 추워. 오오오. 야, 빠진다. 빠져. 이거 어떻게? 빠지면 어떻게? 겁나 깊은데? 겁나 깊어. 괜찮아요? 안 죽어요. 어, 이거 레드불이다. 이거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형님 여기서 쪄내고 잡아 놓쳤잖아요. 잠깐만. 아, 동시에 들어야 되죠? 잠깐만. 아, 지금 형님, 뭐? 장갑. 장갑 줘, 빨리 이거. 장갑. 자, 요런 파이프 같은 거에 메기나 아니면 장어, 이렇게 은신애기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장갑 줘, 투입? 아니면 실제로 한쪽을 막을까요? 어, 아, 그래, 실체 된다, 저기, 적대로? 어, 적대로. 여기를 막아? 네, 실체를 막. 그래서 그 위로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벌려보여. 쭉 벌려보여. 엄마? 자, 여기 잠깐만. 가세요? 하나, 둘, 셋. 들어. 과연. 아이고, 가물치를 찾아봅시다. 이거 눈에 딱 보이는 거지? 어, 모르겠어요. 겨울에는 정면하면은 이렇게 흙에 아주 밖에 있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 가물치를 한 번도 못 봐서 그냥, 어이, 조개 맞네, 진짜. 어, 그 이게? 응, 말조개인데 금지체장. 어, 와, 이게 8cm인가 그러잖아. 네, 9cm. 9cm? 여기도 있네. 여기 살려주고. 엄청 많네. 다 이거 조개 길이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도 있다. 조개. 조개 되게 많아. 펄조개랑 말조개랑 다르던데? 아, 밤하늘의 펄조개? 어, 밤하늘의 펄조개. 이거는 금지체장 없어요. 아, 여기도 요 말조개. 말조개가 금지체장이 9cm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작으니까 이런 거는 놔줘야 돼요. 사이즈 크네. 펄조개 같아요. 아, 이게 펄조개야? 네. 아, 사이즈 좋다. 그때 보거랑 펄조개 엄청 큰 거 봤었는데. 추워. 아이고, 추워요. 가물치 얼마 전에 팔자? 팔자 거의 육박하는 가물치를 찾았는데, 우와, 야, 씨! 대박. 우와, 이거 봐. 우와. 이야, 이거 봐. 겁나 커. 우와, 이거 봐. 얼마나 크길래. 우와. 우와, 사이즈. 야, 장난 아니야. 오, 무거워. 이거 무슨 조개? 어, 야, 조심해. 어, 팔 빠진다. 야, 이거 펄 조개. 아, 이게 펄 조개야? 펄 조개구나. 우와, 사이즈 겁나 크다. 드셔보실래요? 어. 이거? 아니, 먹어봤는데. 어? 진짜요? 응. 지난번에 청년어부랑 같이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맛있다고요? 쫄깃쫄깃하고. 거짓말. 진짜 맛있게 먹었어. 맛없기로 유명한데? 아, 그런가? 난 맛있게 먹었어. 그런가가 뭐예요? 아니, 맛있게 먹었어. 와, 물고기 엄청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여기 봐. 물고기 천국. 이야. 와, 손이 얼었어요. 장갑을 꼈는데 손이 얼었어요. 어, 크다. 오. 요, 뻘조개. 뻘조개. 통발 발견? 없어. 이런데 가물치 들어가 있기도 하나? 네, 이런 풀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 풀에? 와, 이 조개 봐. 겁나 크다, 진짜. 와, 어떻게. 우와, 씨. 펄조개? 이게 펄조개라고? 네. 와, 진짜 크다. 와, 민물에서 이렇게 큰 조개가 있네. 제가 또 펄조개는 또 아무도 안 먹는다며. 맛이 없다고.
질겨서 맛이 없나? 뭐 먹어보진 않았는데 사람들 말로는 뭐 타이어 씹는 느낌이라고. 아니 괜찮던데? 안 그래? 오씨씨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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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잡았어. 야 너무 기쁘. 너무 야 체니 체니 아빠가 뭐 꼼지락꼼지락 하길래 뭔가 했더니 가물치 잡았어. 아이 괜히 반대로 들어왔네. 와 씨 대박 대박. 아스라이다가 와 여기 너무 기뻐요. 오지마 오지마. 우와 우와 가물치 봐.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꼬물꼬물 꼬물치. 애기네. 근데 꼬물치?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무늬가 훨씬 선명하다. 와 이게 네. 이게 금지체장이 있나? 없습니다. 아 금지체장 없어요? 와 진짜 크다. 그 아나콘다랑 똑같죠? 어 와 무늬도 비슷하고 얼굴도 봐봐요. 와 뱀 같아. 봐봐. 우와 장갑이 가만 있진 않네. 아 나 가물치는 무서워. 이거 봐. 왠지 이거 봐. 아나콘다 얼굴하고 똑같잖아. 와 대박 대박. 야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어 뭐야 입에 저 낚시에 한번 물렸었나 봐. 입에 상처가 있다. 아 어 여기 봐봐. 어 여기 상처 있지. 낚시에 물렸나? 얘는 좀 작으니까 살려주죠. 네. 아 이 정도는 무조건 방생이죠. 우린 한 1m급 아니면 안 잡잖아. 그럼요. 그럼 얘는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와 한번 잡아보자. 아 너무 잠이 안 온다. 와 대박. 와 무늬가 진짜 큰 거 잡고 싶다. 너 엄마 데리고 와. 엄마랑 같이 가자. 자 여기다가 놔줄게. 던지지 않고 살며시 놔줄게. 자 살며시 살며시. 우와 살며시 가네. 이야 야 가물치입니다 가물치. 이게 바로 연천 가물치입니다. 얘네들은 겁도 안 먹어요 이렇게. 와, 아니 놔주면 막 빠르게 도망가야 되는데 겁이 없어. 다시 또. 잡을 수 있어요. 와 손으로도 잡겠다. 야 진짜 멋있다. 이야 와 이것도 뻘조개인가? 말조개랑 뻘조개랑 차이가 말조개가 뭐야? 이거보다 체형이 더 얇고 길어요. 얄쌍해요. 아, 그리고 여기 뿔은 요 뿔 보고 뭐 얘기하는 것 같던데. 아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크면은 더 도드라지는데 요거는 이제 귀빨 대칭이라고 그거는 아. 더 크게 나 있고. 우와 얼마네? 겁나 커. 이야 역대급. 우와, 우와 역대급 펄조개. 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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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이야. 오! 우야, 오요. 사이즈 좋지? 이야, 씨. 오! 붕어, 붕어, 와. 붕어 쓱 해가지고 돌이 변경하는 게 빠르겠는데? 오, 색깔 좋다. 모래무지. 모래무지. 얘는 피라미. 요게 참붕어. 아, 저게 참붕어야? 네. 아이고. 이름만 붕어인 참붕어. 어, 피라미처럼 생겼네. 그리고 얘가 누치 새끼. 아. 야, 나는. 봐도 모르겠다. 안 먹을 거니까 놔줄게 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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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쫘아 아까보다 많이 잡혔다. 이야 어. 아, 두리뱅뱅 1인분. 영혼이 1도 없어 이 새끼.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이게 맨날 성공 영상만 올리니까 오는 동안 족대가 얼었어. 이거 봐. 잘하면 쓰겠는데 이거. 섰어 섰어 족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살며시 가네. 이야 야 가물치입니다 가물치. 이게 바로 연천 가물치입니다. 얘네들은